안녕. 난 나라야. 마법의 우산에 이끌려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이우이아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즐겁고 근사했어. 검은 호두를 놓치는 바람에 친구들의 꼬미 펫들이 오염되는 일들도 있었지만 나와 소미도 진정한 꼬미 마녀가 될 수 있었다고.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드디어 검은 호두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지도 몰라. 훨씬 더 성장해서 돌아온 일라라님의 활약과 새로운 꼬미 마녀의 등장까지 이번에도 함께해줄 거지?